자, 그다음 본문 3 갑시다. 자, 거기다 놓으세요. 가봅시다. 여기 본문 3가 좀더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 광부들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게세 개가 나오네요. 그럼 광부들을 괴롭혔던 거, 생존하는 데 있어 정말 괴롭혔던 거, 괴롭혔던, 아, 뭐가 넘어요. 그거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 3는 내용 위주로 좀 봐주셔야 돼요. 그냥 어법 위주로도 좀 보시고요. 어법인데 내용도 중요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어요, 세계. 얘네 때문에 졸라 힘들었었어요, 세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3 내용을 따로 딱 떼가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냈었거든. 본문 3잘 봐야 돼. 아주. 또 마이너스, 광부들은요, 워 럭키, 운이 좋았습니다. 뭐할 정도로? 이거 할 정도로. 그래서 너네 그 이유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조본인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할 정도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 가질 정도로. 뭐를요? 이게 1번입니다.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건첫 번째고요. 아니, 숨 쉬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에어터널이 있었다는 거. 그냥 공기가 바깥으로 통할 수 있는 에어터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첫 번째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에어터널인데, 배척하시고, 어라운드는 동사잖아요? 뒤에 주어 없네요? 뭐예요? 주격 관계 되면서요. 그래서 시험 과거니까 어라운드. 그 다음, 어라운드는 오용시 동사랑 배척하셔야 돼. enough fresh air 끊으시고, 여기 투부정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됐냐? 그 다음, 얘, enough fresh air입니다. 충분한 신선한 공기야. 충분히 신선한 공기. 어순별 잘 봐야 돼. enough 나왔을 때는 항상 어순별 잘 보셔. 됐냐? 충분히 신선한 공기가 뭐하도록 그들에게 닿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어터널을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됐어? 영작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됐어요? 이거 영작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았냐? 됐어? 왜? 투부정사의 부사조건법이지, 주격관계대명사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지, enough fresh air지. 그 다음 여기요. 리치. 리치 타동사 체크하셔야 돼요. 리치는 타동사로서 뒤에 리치 at, 리치 to 이런 거 쓰시면 잣됩니다. 이거 뱀 바로 쓰셔야 돼요. 이해됐네? 뱀은 광부들입니다. 알았죠? 됐냐? 해석이요. 광부들에게 닿는 것, 뭐가 충분히 신선한 공기가 광부들에게 닿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어터널을 갖고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이해돼서 영작 나오면 쓸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요. 데이 다음에 올소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또한 걔네들은 이거 잘 봐. 이거 헤드 PP 아닙니다. 이거 그냥 헤드가 동사고요. 얘는 예수시간입니다. 고장난 트럭이야. 그래서 부서진 트럭이야. 브레이킹 쓰시면 안 됩니다. 브로큰입니다. 알았죠? 브로큰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 됐어?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선생님. 고장난 트럭이 생존과 무슨 관계입니까? 내용 읽어봐야지. 고장난 트럭을 또한 갖고 있었는데, 프로비치, 그것도 중요하네. 이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니네 앞에 시험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from 때문에 써. 이해됐어? from 띄면 안 된다고. 알았니? from 위치입니다. 꼭 체크. 됐냐?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야. 그들은 고장난 트럭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고장난 트럭으로부터 광부들은 could charge, charge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충전한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무슨 배터리? 그들의 머리 램프에. 근데 광부들 보면 헬멧 쓰고 이거 앞에 이거 램프 있는 거 알죠? 이거예요. 빛을 서로 볼수 있었다. 얘는요, 땅속에 묻어있으니까 빛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충전해가지고 서로 시야가 확보가 된 거예요. 알았니?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두 번째. 알았죠? 고장난 트럭을 갖고 있었는데, 고장난 트럭부터 그들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는데, 무슨 배터리? 그들의 헤드램프의 배터리. 이해돼서 요거 얘기한 거야. 이게 두 번째. 생존을 가능하게 했었다. 그 다음. 하나 남았네요. 이제 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물이잖아, 됐냐? 공기하고 물. 됐어? 세 번째가 물입니다. 이거 연결로 체크. in addition. in addition은 뭐할때 쓰는 거라고? 추가할 때 쓰는 거라고. In addition, what's more, 뭐 besides 다 같은 말이야. 이해됐냐? 추가 얘기하는 거야. 추가로 세 번째 나옵니다. 그들은요, 광부들은
were able to drink water. 물을 마실 수 있었다. From one of the 저장탱크. 가까이 있는 저장탱크로부터. 그래서 뭐? 공기. 고장난 트럭으로부터 빨간 충전. 했냐? 그 다음에 세번째 물. 됐어? 이것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얘네들이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 거야. 이해됐냐? 아니 사실 물이나 공기 없으면 바로 죽었을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됐어요? 그 다음이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들었던 거, 걔네들을 괴롭혔던 거, 그 얘기 나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터널인데, 어떤 터널이요? To deliver food and medicine. 음식과 의약품을 배달할 터널이 was operational. 작동할 때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식 보내줄 수 있잖아. 다친 사람 있으면 의약품 보낼 수 있잖아. 근데 이 구멍을 뚫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됐냐? 그러니까 뚫리기 전까지야. 됐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언틀은 접속사로 쓰였고, 그때까지 음식, 이게 첫 번째. 뭐, 근육 괴롭힌 거. 됐냐? 이 구멍이 뚫렸으면 음식 보내주니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 있는 동안 가져갔던 음식만 있었을 거 아니니? 이해됐어? 그래서 음식이 최상급이야? 가장 중대한 이슈였습니다. 뭐가 있었어? 어디에서? 그들의 쉼터에서, 피난처에서. 됐어? 아니, 굶는 죽는 거잖아. 물이나 공기도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음식이 가장 큰 이슈였다. 베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들은요, 단지 갖고 있었는데, 충분한 음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도 enough food이야, 회원사가. 충분한 음식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틀 동안만 충분한 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33명이 갇혀있는 동안, 33명이 이틀 견딜 정도의 음식밖에 없었다. 이해됐냐? 근데 더 오래 못했잖아. 이해됐어? 왜? 음식 잘게 잘라서 나눠먹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었지. 했냐? 원래 이틀이면 선진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For 18 days, 18일 동안.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Person. 각각의 사람은 have to live on. live는 자동사라서 on 붙여줘야 된다, 이거. 했냐? 뭐뭐를 먹고 살다 뭐뭐를 주식으로 돼. 했냐? 이 사람들은 18일 동안 뭐를 먹고 살아야 했냐 하면, 여기요. 이거 파란색으로 했는 거 보이죠? 대략에서 어법으로 낼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씨발 5년째 안 나오고 있어. 알았어. 5년 동안 감정이 안 나왔어. 했니? 이거 보긴 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올해도 한번 밀어봅니다. 알았죠?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안 낼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하여튼 보자.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지? 커피 한 잔 할 때 원 커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A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한 거 알죠? 그거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Two spoonfuls of tuna. tuna니까 여기다 있으면 돼. 이해되냐? 두 숟가락의 참치야. 아니 바닥도 아닌데 참치가 왜 있었냐면 참치캔 얘기한 거야. 아니냐? 두 숟가락 떠먹을 수 있었다. 됐어요? 그래서 두 숟가락분의 참치 A mouthful 한 모금의 우유 한 잔. 됐냐? 우유 한 잔 말고 한 모금. 나는 한 모금 이만큼인데 하여튼 한 모금의 우유 한 잔. 됐어? 우유 한 잔이야. 한 모금의 우유. A mouthful of milk. Bits, S부터 여기다 붙여서 Crackers, 여기다 S, Crackers 녹수니까 Bits of Crackers, 크래커, 과자 부스러기. 이해되냐? 과자 부스러기. 이거 먹고 버틴 거야. And a bite of, 그리고 한입 깨어물 만한 통조림된 과일. 그래, 슈퍼 같은 데 가면 과일 통조림에 넣어서 파는 거 알지? 복숭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팔잖아. 그죠? 그래서 깡통으로 된 과일의 한 조각. 됐어?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 이거 every two day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입니다. 어떻게 못했다고요? 이걸 매일 몇 끼니마다 먹었다고? 아니, 이틀에 한 번 이거 먹었다고요. 얘네들 먹을 수 있게. 이틀에 한 번. 됐냐? 이거 우리 총 6개 먹어야 되잖아. 6개 중에 한 끼만 이렇게 먹었다. 됐어? 이거 엄청나게 못한 거죠. 그죠? 이거 봐. Every other day 왜 보세요? 이틀에 한 번. Every two days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잘 봐. 근데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써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여기에 S 붙였어. Every가 모든의 뜻이 아니라 마다의 뜻일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Every two, every 기수 복수명사야. 이해되냐? 그래서 every two day가 아니라 every two days야. 알았냐? 그래서 이틀에 한 번입니다. 됐습니까? 이틀에 한 번 이거 보고 못했다고요. 됐냐? 그 다음 저희 can이라는 동사 나왔는데 이 캔이 깡통이라는 거 알지? 같이 너네 이거 해서 타주냐? 모르는다고 했으면 얘기해줘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I can chemical. 이게 뭐 괜찮아? 틀렸다. 어차피 이 주변에 있는 건 아무도 몰라. 모른다고요? 확실히 나 먼저 가보지. 저요. 나는 캔을 깔 수 있고. 틀렸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니 혹시? 아니요. 아깝다. 돈 있으면 집에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대. 이 캔은 조동사 캔이야. 그냥 얘는 동사 캔이야. 얘는 명사 캔이고 나는 깡통을 깔 수 있다. 수영아. 네. 맛있는 거 사 먹어. 돈 생기면. 네. 그래. 아니 그냥 얘기한 거야.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지. 꺼야지. 자. 여기 이름만 조심해. 캔으로 된 과일이야. 됐어? 캔들이야. 음식이 이렇게 부족했다. 자, 첫 번째. 사는데 생존하는데 곤란하게 했던 건 첫 번째 뭐? 음식. 했냐? 나머지 봐야 돼. Another factor.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 Another factor. S는 치면 안 돼. Another 조심하고. Another이야. The other. Others. 안 돼요. Another입니다. 또 다른 요소. Which. 주격관계대명사. 얘 동사입니다. 주어 없습니다. 괴롭혔던 광부들을 severely. 이거 에러 체크. 니네 학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많이 되거든. 여기 부사 써야 돼. 왜? 동사 주식. 동사 주식하는 건 부사다. 그냥 심각하게 괴롭힌 거야. 알았냐? 광부들을 심각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요소는 팩터가 좋아요. Was the high heat. 이게 두 번째. 높은 온도입니다. 열기요. 그냥 고열 얘기하는 거야. 고열. 높은 열. 아니, 하이야. 하일리스는 잣대. 하일리는 매우란 뜻이야. 알았냐? 하이, 높다의 뜻이야. 높은 열. 엔딩로 힘이 넣자. 습도. 땅 속에 있으면 열이 높고요. 습도도 높아요. 됐어요? 그래서 습도. 이게 세 번째. 그들의 쉼터에 높은 고온과 습도. 첫 번째, 음식 부족. 두 번째, 졸라 뜨거움. 세 번째, 습도. 야, 우리 요번에 여름 겪으면서 봤지? 졸라게 땡볕이는 그나마 그늘에가 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습도 높으니까 어때? 죽어버릴 것 같아. 얘는 이거 버텼다고요. 알았죠? 따보세요.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첫 번째 뭐? 에어컨을. 두 번째,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고장난 트럭. 됐냐? 세 번째, 마실 수 있는 물. 됐냐? 괴롭혔던 건 세 가지. 첫 번째 음식. 두 번째는 뭐? 고열. 세 번째는 뭐? 높은 습도. 됐어? 세 가지 알았다고. 내용이요. 됐니? 그 다음, each minor, each 다음에도 단수명사, 각각의 광부는 head lost. 이거 꼭 체크하는 과거완료. 과거완료 계속 시험 들어가 보자. 왜 과거완료를 썼는지 문장 끝까지 보자.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평균적으로 8kg이 잃어버렸다. 따봐, 다이어트 하고 싶니? 땅속으로 들어가세요. 알았죠? 그 대신 이틀에 한 번 걸고 참치 두 숟가락, 우유 한 모금 이렇게 먹고 받아야 돼. 됐어? 8kg 빠져야 되잖아. By the time, 이거 삼각형인 거고요. 우리 자수서에서 삼각형을 했다는 얘기는 접속사라는 뜻이야. By the time, 접속사라는 거 알아보세요. 그냥 뭐뭐 할 즈음이라는 뜻이야. 그들이, 광무들이, 여기 봐, 송태, 구조될 즈음에. 됐어? 시에주심에, 여기 봐. 광무들이 구조됐다는 게 과거야. 송태고.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건 더 하고 있어야 될 거야. 괜히 잃어버린 건 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살이 빠진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과거완료, 여기는 과거. 그리고 얘는 수동태까지. 그냥 체크하실 때. 그들이 구조될 즈음에는 평균적으로 8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해됐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하시라고? 굶으시라고. 땅속에 들어가시라고. 알았냐? 그러면 된다. 여기까지 본문 3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꼼꼼히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사 갑시다. 거기다 보세요. 가봅시다. 광무들은 얘 동사입니다. 단결했다. 하나로 뭉쳤다 해주십니다. As a group. 한 집단으로서 뭉쳤습니다. 단결했습니다. Soon after는 뭐만 직후입니다. 아까 immediately after를 봤거든요. Soon after 똑같아요. 뭐 이후에? 붕괴 이후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단결했다. 뭉쳤다 해주시고 네, 뭉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조직했습니다. 얘요. 셀프나 셀프즈는 항상 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애거든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한 거 들어봤을까요? 아니, 생략 불가야 이건. 목적어 자리에 써 있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셀프즈 조심하세요. 그냥 뱀 쓰시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조직했는데 한 사회로서 조직을 했습니다. Where? 관계 부사 처음 나왔습니다. Where 체크하셔야 돼요.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정답?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 얘는요? 여기 where 자리에 위치 써놓고 만나트리냐? 니네 앞에 기출이야. 알았어? 위치 쓰면 안 돼. 위치 다음에 무란자 문장이잖아. 관계대명사고. 되니? 왜요? 꼭 체크하시고. 그들은 한 사회로 그들 수를 조직했는데 where? 어떤 사회냐?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이 had one vote. 투표권 하나를 갖는 사회로 그들 수를 조직했습니다. 저 나이 많은데 다섯 표 주시면 안 돼요? 저 뚱뚱한데 세 표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되니? 니네 선도 알지? 선거 4대 선거, 4대 원칙 알지?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이거 알지? 사회시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냥 한 사람이 한 표만 했니? 민주적인 사회죠. 민주적인 사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 다음 이 문장은 별표 영작 조심. 했냐? 왜 별표인지 볼게. 고개 들어봐. 그들은, 광무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뭐를? 벤야를. 목적어자를 찾아는 접속사태. 됐어? 와시랑 미쳤으면 잘 돼. 벤야를 알았네. 뭘 알았네. if요. 여기 잘 봐.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 가정법 무조건 시험. 알았니? 영상 조심해야 돼. 알았냐? 가정법 과거는 뭐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상상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 그래서 그들 모르는 단계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데? 그들 사회 구조가 브록다운, 무너져 내린다면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 가정에서 쓴 거야. 반대로. 하나님, 무너져 내린다면 그들의 문제는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would become 될 텐데 more serious,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러지 않겠니? 내가 잘났어. 내 말에 따라. 웃기지만 내 말에 따라. 어때? 무너졌다고 다 죽는 거야. 알았냐? 아.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고 앤드로 디드 썼는데 이거 디드 잘 봐. 이 디드는 얘랑 병렬이야. 그들 모두는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했습니다. 해석 잘하셨다. 이해됐어? 그래서 과거형, 과거형 쓴 거예요. 알았죠? 됐어요? 그들 모두는 했습니다. 뭘 했네? What? 그렇게 하셨지. What은 항상 시험이라니까. 봐봐. What이 뭐라고 그랬어? What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명사적이요. 기억나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정사 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자리야. 그들은 했다, 뭐를. 됐어? 목적어 자리야? 근데 왓은 뒤에 뭐 완전하다고 그랬어? 불완전하다고 그랬어? 불완전하다고 그랬지. 얘 주어, 얘 동사거든? 목적어가 없어. 이해됐어? 선생님 베스트는 뭡니까? 부자야. 알았냐? 목적어 없어. 왔어야 돼. 시험 좋게 나올 건데 왓자리에 다 써놓고 왓자리에 위치 써놓고 완전 틀리냐고 틀리다고 잡아야 된다. 알았냐? 왓 중요. 됐어? 그들은 했습니다. 뭐를?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얘는 할 수 있는 각자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다. 각자 맡은 말이야. 아니요. 요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그래서 for example이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뭔데? 아니. 그래서 for example 연결을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호세 헨리켄스라는 사람 동교의 컴만 종교인이었대. 종교적인 사람. 아니. 그러니까 광부되기 전에 뭐 집사, 목사, 권사 뭐 이런 거 종교인이었나 봐. 아니. 이 사람은 트라이드가 동사야. 트라이스 동사원이야. keep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up 위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뭐를? 뭐래요? 단어 알아두시고 스펠링 잘 보시고 사기라는 뜻이야. 사기를 들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아니면 부처님이 우리 불교가 있나 보게 혹시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 그러니까 기운 내자. 됐어? 사기를 붙어다 올렸다. 됐냐? 그 뜻이야. 앤드리고 요니 베리어스라는 사람 후 주격방인 사람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인데 여기 체크하셔야 되겠네. 과거 완료거든.
완전 힘든 과거 완료. 이 사람은 some medical training, 약간의 의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야. 왜 과거 완료를 썼을까? 도왔다가 과거야. 다른 광부들을 도운 게 과거라고. 그럼 의료 훈련을 받은 거야. 그 전에 받았을 거 아니야. 광부 되기 전에. 이해되니?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헤드 가졌다. 뭐를? 약간의 의료적인 훈련을 가졌던 이 사람은 다른 광부들을 도왔습니다. 아벨 복수명사, 어나벨 단수명사. 제발 좀 외우셔. 이해되뇨? 다른 광부들을 도왔다. 어떤 다른 광부들? 위드 갖고 있는 광부들. 그들의 건강의 문제를 다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 광부들을 도왔습니다. 됐어요? 시제 잘 보시고 그 다음 10월 9일에 Alaska Hall 구조 구멍이 was finally 부사 광대도 봐야 돼. BPP야. 숭태입니다. 알았죠? 마침내 구조 구멍이 뚫렸는데 이거 드릴 through까지 하고 끊으셔야 돼. 드릴 through가 한단 말이야. through는 전사가 아니라 부사주세요. 완벽하게 뚫리다 이 뜻이야. 이해되냐? through가 관통이다 이 뜻이거든. 이해되냐? 그래서 rescue hole 구조 구멍이 마침내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숭태 누구에게로? 광부들에게까지. in their shelter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이해되냐? 완벽하게 뚫렸어. 그래서 드릴 through 숭태요. 그 다음 it 여기도 이 시간에 되는 게 뭔데? rescue hole이야. 구조 구멍은 created tunnel 터널을 형성했습니다. 터널 구조 구멍을 했다가 이 커진 거야. 터널 됐냐? 무슨 터널인데 어느 정도 터널? large enough to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enough to를 so they can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enough는 어순배역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야. 이해되냐? enough 위치 잘 봐. enough 앞에 써야 돼. 아니 지금 large라는 단어 얘 형용사 단어 enough 앞에 써져 있다고. enough large to 쓰시면 안 돼. 알았니? 어순배역이 시험이라고. 알았냐? 잘 봐. 그것은 터널을 만들었는데 어떤 터널이야? 큰 터널이야. enough to 뭐 할 정도로? lift 들어올릴 정도로 충분히. 뱀 그들을 광부들을 원바이원 한 명씩 이만큼 뚫었다가 이해돼서 이만큼 충분히 큰 터널을 한 명씩 뚫을 정도. 아니야. For this purpose 여기도 정말 시험도 많이 나오거든. 왜? 이 목적을 위해 그랬잖아. 이 목적이 뭔데? 이 문장이야.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 순서가 해야 돼. 이해되니? 사람을 끌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만들었거든. 이 목적을 위해. 이 목적 뭐?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스페셜리 부사 디자인드는 PP인데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지. 형용사 명사야. 얘는 예수식 얘는 예수식이야. 항상 쓸 때 부형명의 순서.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 스페셜리 디자인드 캡슐이야. 그니 어순별 잘 봐. 특별하게 고안된 캡슐은 was built 속도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하게 구한된 캡슐이 만들었다. 뭐 하려고? 한 명씩 끌어올리려고. 이해되냐?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됐어? 캡슐 이거 LY ED 조심해. 오빠 알았냐?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뭘된? 뭘된 뭔가 이상이죠. 1300명의 뉴스 리포터들 누구? 기자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from 어디로부터 왔네? 전세계로부터. 전세계 다 퍼졌으니까 뉴스로. 됐어? 그럼 together 함께 with the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on the miners 광부들의 광부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온 1400명 이상의 뉴스 기자들이 gathered가 동사야. 얘 자동사야. 모였습니다. 주어가 모였습니다. 쏜데 쓰면 안 돼. was gathered 쓰면 안 돼. 아르니 또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모였습니다. 투명사의 목적을 할 때는 무사 정보 보기 위해서 뭐를? 구조 과정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아,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간 딱 떨어지네. 본문 사례를 다시.